자, 반갑습니다. 무리 삼촌입니다. 예,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통영 갯바위로 볼랑어시를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출조를 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원래 굉장히 강한 그런 날이었는데 조금 바람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갯바위로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나 통영 삼덕항에서 열바다 낚시 타고 연화도로 이렇게 출조를 했어요. 출조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해가 지기 한참 전인데,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난 영상처럼 오늘도 납볼라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먼저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야간에는 아마 이쪽에서는 낚시를 못할 것 같고, 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바람을 등지고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장비는 볼락노드 732 ULT 닐은 C2000번, 원줄은 444 0.35입니다. 그리고 쇼크리드는 카본 1.25호, 그리고 지그헤드는 1.5g에 또 이 녹색깔 피쉬원 1.5인치인가 4인치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이어에서 놓은 메바라 헌트입니다. 올 시즌 끝나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오늘 바람 맞바람이라서 도저히 뭐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오, 모리구나. 야, 1.5로는 안 되겠는데? 쑥 떠내려 버리네. 오늘 아홉 모리고 해서 조류도 좀 강하고 수위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날입니다. 약 한 3m 가량 거의 올라올 겁니다. 한 2m 7, 80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바람 없으면 오늘 딱 좋을 것, 입질은 아니었나? 좋을 것 같은데 바람이 조금 변수네요. 야, 침강을 못하는데. 야, 1.5로는 택도 없네. 이게 던져봤자 내려가지를 못하고 옆에 다 걸려버리네. 채비를 교체를 해봅시다. 일단 2g까지만 반응이 1도 없네. 얘 뒤로 앞는지 볼까. 오, 춥다. 멋지지? 지금 하늘은 굉장히 멋진 상황입니다. 여기 쫙 보시면, 화면에도 보이는구나.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림, 진짜. 왔다! 그렇지! 한 마리 왔습니다. 오, 힘 쓴다.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새끼야! 한 마리 했다. 첫 볼락입니다. 사이즈는 괜찮네요, 이것도. 오, 멋진걸. 아따, 사이즈 좋아. 22짜리 볼락입니다. 잠깐 대기 타고 있어 주세요. 왔다. 오, 좋았어. 좋았어. 이러, 이러. 자, 한 마리 더 올랐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오, 바람 불어서 위험하긴 한데.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 그러면 뒷바람이 되는데. 저쪽으로. 여기에서 하면 되겠다. 여기. 왔다! 사이즈 크다! 오, 이거는 뭐야, 이거. 우와, 따, 이거 노래입니다, 노래미, 씨. 쉐이크한데. 아따, 노래미 연수했습니다.
갈볼 큰 놈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야, 지금 이거 팔다 끓일 때가 이다. 내 지게도 내느라. 진짜 사이즈 좋은 갈볼인 줄 알고, 와, 진짜 좋았었는데. 볼락 맞나? 너무 멀다, 앉아. 안 보인다. 그거 모아놔, 어때? 물건 없나? 나 이렇게 하네. 아, 청개비보다 오염이 낫지? 같이 동출한 동생도 환수했습니다. 사이즈가 괜찮네. 오, 갈볼 잡았네. 오늘은 뭐 따로따로 낚시를 하지 않고, 바람 때문에 그렇게 자리가 뭐 따로따로 할 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바람을 피하면서 계속 바람 방향을 따라서 같은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면 낚시하면서 사이즈 좋은 볼락도 잡고 즐기다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 바람이 더 세지네. 오늘 지금 구름이 낀 상황이라서 날이 많이 어둡습니다. 해는 저쪽에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둡고 지금 추워요. 기어로솔 입고 올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오늘 좀 얍실하게 입고 왔는데, 아, 야간 낚시 살짝 걱정은 되네요 지금. 네, 오른쪽에는 아예 반응이 없고. 후다, 진짜 바람 심하네. 불안하다. 카메라를 잡고 낚시를 해야 되겠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자. 오늘 잡히는 게 사이즈는 다 좋네요, 전부 다. 아, 이것도 청볼입니다, 청볼. 자, 납볼락에 올라오는 사이즈 좋은 것들. 오, 좋았어. 낮에도 잔잔한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지금. 와, 물이 진짜 금방금방 차오르네 오늘. 빨리 얻어주겠다. 해 떨어지기 전에 얻어주겠다. 이제 뭐 한두 번 더 캐스팅 해보고 이제 또 먹고 야간 낚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광 선글라스까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때문에 쓸 일이 없네요. 자,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어이. 마지막 캐스팅이 왜 뚱마이 됐어. 오, 순간 바람 죽었다. 왔다. 오, 좋았어. 딱 바람 죽는 타이밍에 마켓을 잘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이즈가 작다 이거는. 한 15 딱 되겠네. 자, 오늘 납볼락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야간에는 지금 바람 때문에 영상을 찍을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납볼락을 오늘 찍은 거예요. 물론 낮에 볼락이 녹으면 야간에 찍는 것보다는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찍은 것도 있긴 한데 바람 때문에 야간에 또 촬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살짝 뭐 이래저래 해 가지고 한번 찍어 봤습니다. 왔다. 바람이 지금 죽어서 던졌는데 또 바락까지 가네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나니까 바람이 싹 죽어주네. 이거는 볼라기가 노래미가, 볼라기가 노래미가. 오, 또 갈볼인데 엄청나게요. 좋은데? 마지막이라고 하고 나니까 또 올라옵니다, 이거. 이거. 좋은데? 우와. 그럼 뭐 또 우리가 멈출 수 없지. 우리에게는 마지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 찐막도 있고 지금 딱 해그름 그 타이밍이라서 지금 피딩인 것 같은 느낌. 오, 떨어지자마자 바락까지 가는데 이러면 멈출 수가 없잖아. 찐막이 넘어서 이제 찐찐막입니다. 찐찐막. 내일 주말이 아니라서 영상을 많이 찍으면 편집하기도 어렵고 짧게 찍어야 되는데 야들이 안 도와주네. 갑자기 녹아버리면 어떡하는 거야. 아, 바람 때문에 안 되네. 눈을 넣어버리네 또. 왔다. 오, 정말요. 진짜 피딩인 것 같은데. 아이고, 빠다 붙어.
이런 허탈함. 자, 마지막에 잡는 모습은 못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어두워요. 이제 해도 싹 떨어지는 그 상황이고 이제 빠르게 또 야간 낚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는 뭐 상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또 촬영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걸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